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로컬 디스크에 CORD 디스크 드라이브가 용량이 모두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제어판을 검색합니다. 제어판을 열기합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을 누릅니다. 삭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를 합니다. 이 PC에서는 필요 없는 은행권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겠습니다. 은행 사이트 접속할 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때는 다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접속을 자주 안 한다면 삭제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면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며 불화 제거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탕화면에서 필요 없는 삭제해야 할 파일을 삭제합니다. 파일이 휴지통으로 가면 휴지통 비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문서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삭제해야 할 파일을 삭제합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다운로드를 받았던 자료가 용량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문서 폴더와 동영상 사진 폴더도 같이 확인해서 삭제합니다. USB 또는 외장 하드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백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휴지통 비우기를 합니다. 아직은 용량이 그대로입니다. 폴더 탐색기를 열고 옵션을 누릅니다. 보기 탭을 누릅니다. 숨긴 파일 폴더 표시 및 드라이브 표시를 체크합니다.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체크를 해제합니다. 예를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숨겨져 있는 모든 파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45기가의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페이징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문서 파일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보기 탭을 누르고 기본값 복원을 누르고 적용 확인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신 후에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럼 스페이스 스나이퍼라는 폴더를 진입 후에 실행합니다. 이 드라이브부터 확인해 봅니다. 좀 전에 확인했던 45기가의 가상 메모리 페이징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진입해서 위즈트리를 실행합니다. 디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숨겨져 있는 페이징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용량 표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즈트리는 숨겨져 있는 모든 용량이 차지하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지하는 용량을 보고 열기를 하면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4.3기가의 ISO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 탐색을 누른 후에 파일을 확인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팁은 윈도우즈 폴더는 윈도우가 사용하는 폴더이기 때문에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가 되면 빨간색 표시가 됩니다. 디스크의 용량이 일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상 메모리 페이징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실행 창에서
sysdm.cpl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시스템 속성에서 고급 탭을 누르고 성능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다시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변경을 누릅니다. 디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페이징 파일 없음을 누릅니다. 설정을 누르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를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종료를 하고 빠져나오면 아직은 용량이 그대로입니다. 시드라이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즈트리로 시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스페이스 스나이퍼로 C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시 드라이브에서도 용량이 차지하는 페이징 파일 100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마다 용량이 차지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즈트리에서 C 드라이브에 페이징 파일 100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징 파일은 가상 메모리 파일입니다. 시작 실행 창에서 sysdm.cpl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시스템 속성에서 고급 탭을 누르고 성능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다시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변경을 누릅니다.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페이징 파일 없음 선택하고 설정 누르고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징 파일 없음으로 하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PC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된 가상 메모리에 설정으로 용량이 차지하는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창에서 디스크 정리를 검색하고 열기를 합니다.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정리할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디스크 정리가 진행됩니다.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 용량이 차지하는 것은 가상 메모리의 가동 설정 때문입니다. 재부팅 후 다시 디스크를 확인하면 용량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PC에서는 페이징 파일 없음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상 메모리를 필요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 설정은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